4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문러 특강계 1타 강사 태사형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가장 퇴사하고 싶게 만드는 일문러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제가 거의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쓸 수도 있을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집쟁이, 고집쟁이. 자, 일단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나를 도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고집쟁이가 어떤 사람들이냐? 고집쟁이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다 했는데요?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할 일 아닌데요? 할 일 아닌데요? 아, 뭐 적기도 싫어. 제가 왜 해요? 뭐 이런 뭐 등등.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말들을 담았지만 결국엔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이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절대 얘기 안 해요. 이분들의 사전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돼야 되고 일이 잘 되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나 봐. 왜? 일이 많아지거든. 그럼 뭐 해야 돼요? 야근해야 되거든. 야근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이런 젠장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 회사인데. 회사는 놀고 먹어야 된다는 아주 깊은 철학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고집쟁이의 특성을 많이 갖는데. 너무 감정이 실렸나 오늘? 고집쟁이는 전문가잖아. 내가 이제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의 심리까지 내가 다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자, 이런 고집쟁이들이 왜 문제일까요? 아니, 사람이 고집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좀 무슨 일을 하려면 신념이 필요해, 신념. 자, 고집과 신념은요 전혀 속성이 다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현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끊임없이 주장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 신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고집 있는 사람은 안 되는 방법을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움직이자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방향을 이리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신념은 원칙 중심이에요. 원칙 중심. 원칙 중심이라서 관점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지킨다면 나머지는 타협할 수 있어요. 자, 고집쟁이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분의 원칙은 자기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 기준만 맞다면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어. 대화가 돼. 모르고 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야,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면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쟁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모든 이 고집쟁이들의 아주 그 근본 안에는요, 이 고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인을 멸시하는 게 숨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상으로 뭐가 드러나요? 첫째, 대화가 안 돼요. 두 번째, 팀워크가 안 돼요. 세 번째,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아주 악순환 고리를 다 갖고 있는 게 고집쟁이들의 특성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신념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 내고 있는 아웃풋이 뭐냐를 같이 봐야 돼요. 단순 고집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멀리 있는 저 비전을 위해서 더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건지 봐야 됩니다.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양보가 있어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몇 가지를 포기할 수 있어. 양보와 포기, 헌신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양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하나라도 자기가 주장한 건 하나라도 안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고집 부리기 시작해요. 왜? 내가 생각한 게 이건데 그게 안 되니까 열받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말은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해요. 그리고 막 모든 히스토리를 다 꺼내. 되는 히스토리는 싹 다 온데간데 없고 안 되는 히스토리 거마 내가 뭐라 그랬어 거마 내가 뭘 잡아 족쳐야 돼. 이 사람들은요 보통은 밑에 팔로워들이 많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집쟁이는요 혼자 그러니까 팀워크도 안 맞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런 사람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사소통 방식도 지멋대로야. 자기 중심이야. 내가 편한 타이밍, 내가 편한 언어만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되지.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중심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야. 나만 소중해. 나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오라.
여러분 주변에 고집쟁이 한번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특성이 거의 다 들어가질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고집쟁이는요, 자기가 고집쟁이인 거를 이건 좀 색깔을 좀 바꿔줘야 돼. 모른다! 아 진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돌아보고 나는 고집쟁이 아닌데?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앞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집쟁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개구리가 물 끓는 데서 수영하듯이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고집쟁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에 매년 혹은 매달 혹은 매주 매일 내가 지금 고집부리는 것인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념 자체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신념에서 시작된 것인가? 고집에서 시작된 것인가를 반드시 주의해 볼 필요 있어요. 고집쟁이는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고집쟁이는요,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서 결론을 내는지 아세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론을 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획을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실행을 하니까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모든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너무 나이스하고 나는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이 멍청하고 그 사람이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야. 잡아줍쳐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쟁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나 일이 막 흘러가다가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 그리고 뭔가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시점에 딱 잠깐 업무를 멈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집쟁이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아직이요? 고집쟁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 고집쟁이가 진짜 진짜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절대 고집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고집쟁이가 왜 문제냐면요, 전염력이 있어요. 아, 이 전파력으로 치면은 코로나 델타 변이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은 공간 호흡을 했을 뿐인 다 얼마 있어요. 지금 이거는 답도 없어. 코로나는 그래도 병원 가서 뭐 2주 한 달 있으면 낫고 오잖아요.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망가져.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파해. 그러니까 이건 마스크로도 안 돼요. 귀를 닫을 순 없잖아. 안 볼 순 없잖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뭔가 안 되는 얘기하면요 되게 똑똑해 보여요.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 아우 이런 한계를 몰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똑똑해 보여. 그리고 뭔가 맞아 보여. 왜 그래요? 나도 하기 싫었거든. 나도 하기 싫은데 너무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그럴 때만 분석적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분석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그 목적조차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집쟁이들은 해결 뭐 그딴 건 모르겠고 일단 안 되는 것, 자기의 주장을 뭔가 이 전염력을 전파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항상 쓴물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근처에 앉혀놓고 야 이거 봐 이거 안 되는 거 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또 이런 거 하는데 아 진짜 왜 이래? 이러면서 쓴물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할 수 있어. 아 제가 오늘 이 고집쟁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데시벨이 높아졌는데 차분하게 다시 강사 모드로 돌아와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의사소통입니다. 결국에는 고집쟁이의 언어 그리고 고집쟁이가 말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고집쟁이가 아닌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리고 산출물이 있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자 의사소통의 원칙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할 때까지. 이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체크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더 써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어떨 때는 1대1로 앉아서, 어떨 때는 뭐 전화로 통해서, 어떨 때는 간단한 톡으로. 이거는 시간의 배분도 있고, 방법, 어떤 도구를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디테일함, 언어의 선택 이런 거죠. 목수랑 이야기할 때는요, 목수의 언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익숙한 언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거냐, 얼마나 오랜 에너지를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했다라는 피드백이 될 때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고집쟁이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이메일 다 뿌렸는데요?
이메일을 300명한테 그냥 참조로 다 보냈어. 그럼 나는 의사통 끝냈다 이거예요. 그 의사통이 남된 거죠.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파악하고 소통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요 전달 안 해도 그만입니다. 상대방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이거는 진짜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건 안 하는 게 사실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인사 책임자를 할 때 회의가 하나 끝나잖아요. 한 2시간짜리 회의가 딱 끝나고 이메일을 쫙 열어보면, 지금은 이제 저는 스타트업이니까 이메일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도입 안 했어요. 이메일은 하여튼간 사회악이야. 이메일 자체는 진짜 의사소통을 아주 그냥 막는. 제가 회의가 끝나고 이메일을 열어보잖아요. 이메일이 한 100통씩 와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나한테 보낸 메일은요 4-5통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참조야.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아, 누구든 다 알아야지, 이 사람도 알아야지. 근데 결국 뭐야?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나한테 심지어 보내는 것도 지가 필요해서 나한테 보내는 거지 내가 필요한 정보는 없다고. 자, 근데 제가 진짜 이메일을 제일 먼저 반응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상대방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먼저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소통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의사소통의 원칙은요, 행동을 촉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하면 스무스하게 말을 전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도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이라는 곳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쫙 했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을 쫙 하면 그 끝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걸 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비즈니스 사계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근데 다시 고집쟁이로 돌아오면 고집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의사소통해요? 상대방 절대 이해 안 하죠? 상대방 이해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의사소통 한 게 중요한 거야. 상대방이 기대하는 거 이딴 게 어딨어. 내가 기대하는 것부터 던져야지. 행동을 촉구, 행동을 안 하는 게 목표라니까? 이게 고집쟁이의 특성이죠. 의사소통 3원칙이 다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액션을 좀 촉구를 드릴게요. 나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 받는 거. 뭘 피드백 받아요? 나의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타이밍, 내용. 자, 요런 것들을 피드백 받아보세요. 내가 의사소통에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내 생각에 갇혀서 소통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조사죠, 이거는 조사. 자, 큰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건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꼭 고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의사소통했던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인 어떤 말과 행동, 상황을 기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떻게 더 고집쟁이가 아닌 이타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날마다 피드백을 해보신다면요,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엄청난 의사소통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고집쟁이라는 걸 주제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자, 우리 모두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고집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돌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문어 특강의 주제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어렵거나 고민되거나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됐는지, 어떤 생각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드신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일문어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야, 이거 나 진짜 논문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고집쟁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왜 고집을 부리는가, 뇌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뇌과학적으로 그렇지, 어떤 호르몬 분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뉴런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생긴 것인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있지 않을까? 뭔 얘기가 나왔어? 뭔 얘기가 더 많았냐?